문세윤, 아내 김하나 처리더 직업. 남자 코미디언의 경우 미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그맨들이 미인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보통 유머러스한 남성을 좋아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문세윤 역시 예쁜 아내를 얻은 개그맨 중에 한 명입니다. 문세윤은 과거 개그 콘서트 등을 통해서만 활약을 했는데 현재는 다양한 예능과 영화 등에도 출연을 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세윤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먹방 요정으로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먹방, 상상할 수 없는 먹방을 선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그맨들은 다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세윤 프로필. 문세윤 나이는 1982년 5월 11일생입니다. 문세윤 소속사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문세윤 배우자로는 아내 김하나가 있으며 문세윤 학력은 서일대학교 레크레이션학과입니다. 문세윤 이혼, 문세윤 재혼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세윤 아내 김하나. 문세윤은 결혼을 한 지 꽤 되었는데요. 문세윤은 벌써 결혼 10년 차인데요. 문세윤 아내 김하나와의 만남 역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문세윤과 김하나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싸이 월드가 한참 인기를 얻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하나는 문세윤의 호기심이 생겨 일촌 신청을 먼저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쪽지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문세윤이 단체 미팅을 하자고 김하나에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세윤 아내 김하나 나이는 문세윤과 동갑내기였는데요. 문세윤과 만났을 때 LG 트윈스 응원단 치어리더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문세윤과 김하나는 개그맨들과 치어리더가 단체 미팅을 하는데 중심이 되었고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하나는 유머러스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문세윤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당돌하게도 문세윤 부인 김하나가 먼저 문세윤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세윤이 아내 김하나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문세윤을 좋아하는 것인지 연예인 신분의 개그맨 문세윤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하나는 처음 문세윤에게 거절당하자 문세윤에게 차인 것에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가 이후 문세윤이 김하나가 생각이 나 쪽지로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여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세윤 김하나는 6년 열애 이후 2009년 결혼을 했고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세윤이 최근 100년 손님에 고정 패널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100년 손님 자기야가 더욱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요. 문세윤 특유의 입담과 남다른 먹방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문세윤이 100년 손님의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